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도 상담을 스피디하게 했었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 상담을 못했고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더 많은 분들 상담해 드려야 되는 시간이 조금 그 짧은 게 좀 아쉽습니다. 2부에도 우리가 신속 정확 분석을 잘 할게 전화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스피드하게 많은 분이 상담할 수 있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도 최대한 한 분 한 분씩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스피드하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바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실까요? 제 종목 좀 살펴주세요. 저기 LG U+, 12,700원에 8%입니다. 통신 업종들이 많이 힘을 못 받았었는데, 그죠? 네. 그죠? 매수가구 비중이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12,700원에 8%. 네. 8% 하셨구나. 통신 업종이 힘을 많이 못 본 건 사실이에요. 네. 뭐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뭐 고점 찍고 막 계속 줄줄줄줄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그 LG 유프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패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네. 더 살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세요? 그럼 좀 사세요. 네. 저는 이게 11,500원짜리가 있잖아요. 네. 요 자리에 오면 좀 밀리잖아요. 꼬랑지나 나왔거든요. 금요일에 네. 장봉. 여기서 한번 네네. 다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좀 네네.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통신업종 올해 나쁘진 않아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럼 네. 조금 더 사세요. 그러니까 어느 얼마 정도 더 살까요? 가격을 한 10% 정도 더 사서 끌고 가세요. 아, 네. 가격대는 11,500원, 11,000원 사이, 11,500원에서 11,000원 다이 오면 그때 조금씩 네네. 사세요. 사가지고 끌고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네. 14,000원 목표가 잡고 1차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좋습니다. 예? 네? 목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도 알 수 있어요. 거기가 밴드 상단이라 네. 시간만 주면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너무 슬프게 샀거든요. HLB에 한가 맞고 네. 그 다음날 그 나쁜 가격에 제가 이게 눈물의 손절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속속고에 제가 이 종목을 잡았는데 네. HLB는 올라가고 얘는 빠지니까 네. 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 네. 하한가 같은 거 나오면 있잖아요. 그날 팔지 말고 그 다음이나 그 다다음 날 파는 게 더 나아요. 더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와요. 그때는 한 번은 네. 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 주린이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참 걱정. 그러니까 아예 다음에 사실 네. 때는 네. 그냥 그 대기업만 사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네, 그러지 않으면 조그만 그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커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네. 섹터를 사더라도 뭐 큰 기업들 있잖아요. 제약바이오도 네. 막 섹터가 큰 것도 있잖아요. 1위부터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처음에는 하는 게 나아요. 조그만 거보다는. 알겠죠? 네,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뭐 그게 다 나중에 가치로 다 돌아와요. 네. 그러면서 이걸 꼭 적어 놓으세요. 이거 앞으로 주식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종목을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도 한번 그림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네. 이런 거를 계속 한번 매매 일지라 그러거든요. 가계부 쓰듯이 쓰면 네. 나중에 내가 책을 만들 수 있을 게 돼요. 네. 이것도, 이런 그림에서 샀는데 떨어지더라. 그러다 보면 네.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게 내 것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써 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죠? 너무 네, 걱정하지 네. 말고 올라올 거니까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두산 인프라코어요. 두산 인프라코어 사셨어요? 매수가는요? 9,000원에 40%요. 아, 좀 밀렸네요, 그죠? 네. 어때요? 밀리니까 어때요? 무서워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죠. 답답해요? 막 답답하고 막 무섭고 막 두려워요? 그냥 언제 오를까 이런 주식 있죠. 주식한 지 오래 안 되셨죠? 아, 네, 제가 학생이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딱 목소리 보니까 대학생 같아요. 아,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요? 또 엄마가 네. 시켰구나 또. 아, 그게 아니라 네. 저 그냥 용돈 같은 거 벌어가지고 혼자... 고등학생이 왜 이렇게 저를 많이 찾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고등학생들이 전화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아, 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네. 왜 주식해요? 나중에 하면 안 돼? 학교, 대학교 간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입시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대학교 가면 뭐 네. 주식 동아리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지식을 더 쌓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입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종목은 그냥 내미 이렇게 그냥 두면 돼요. 올라가. 그래서 이 종목은 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요. 네. 만 원까지는 두고 공부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때 꼭 저 찾으세요. 그때는 제가 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알겠죠? 네. 알겠죠? 지금은 뭐 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네. 약속해요, 약속. 네. 약속해요. 그럼 대학교 가면 제가 주식 진짜 잘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대학교 네. 가고 저한테 꼭 찾아와요. 전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전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요즘 젊으신 분들과 그 고등학생들이 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쁜 건 아닌데 지금 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학교 고등학교 때보다는 대학교를 가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책 보고 공부하고 경제적 일반적인 상식을 조금 배우고 그보다는 입시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방송을 보신다면 자녀들은 꼭 입시 준비를 더 철저하게 시키고 전화 연결 안 된다고 고등학생 자녀 시키지 마세요. 알겠죠? 요즘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전화 연결 안 되고 엄마가 잘 모르니 자녀를 시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꼭 그건 조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넷마블이고요. 넷마블 사셨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이요? 12만 1,500원이고요. 아, 예. 네, 비중은 25% 정도 되거든요. 아, 답답하죠? 아니요. 왜요? 안 답답해요? 네. 왜요? 아, 네, 좀 더 사고 싶은데 더 떨어지면 네. 네, 네.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좋아요. 네. 시간만 있으면 괜찮아요. 올해는 좀 게임주가 많이 움직였어요. 요즘 화두가 뭔지 알죠? 네, 네. 메타버스라고 들어봤죠? 네. 그래서 게임주 영향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 넷마블은 한번 큰 시세를 냈다가 내려온 종목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그 원래 주식이라는 건 어떤 이런 삼각형이라는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딱 이렇게 손가락을 놓고 네. 상승하면 뭐가 있고 하락이 있고 그다음 횡보가 있고 다시 상승, 하락, 횡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네. 그러면서 상승해서 횡보해서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 있고 하락해서 또 횡보했다 또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게 네. 조종이거든요. 근데 네. 이 자리는 12만 원짜리를 계속 잡아주잖아요. 네, 네. 여기 보면 뿌리 3개 있죠. 바닥을 몇 번 잡았어요? 3번. 네.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가격을 한 번, 그리고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 네, 네. 그죠? 그 네. 12만 원은 안 깨지네? 라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네.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자리는 바닥일 확률이 되게 커요. 아. 근데 이 자리는 세게 못 가요. 대신 횡보하다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네. 짧은 시간에 큰 시세를 냈던 종목이라 네, 네. 이 횡보가 되게 길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짧은 시간에 되게 큰 시세를 낸 종목이잖아요. 10만 원에서 21만 원 동안 2개월 만에 땡겨버리니까 많이 힘을 에너지를 다 낭비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확률이 되게 커요. 이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면 힘들어요. 아, 네, 네. 예전에 저렇게 시세 날 때 빅히트 상장 네, 이슈가 맞아요. 있어서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넷마블이 그 카카오뱅크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알고 있어요. 아마 올해 연말쯤 상장이 네.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때까지 계속 사 모아도 될까요? 괜찮죠. 내가 장기적인 네, 관점, 이거는 단기로 보기에는 승부 걸기는 힘든 종목이에요. 장기로 보면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셔서 그 네. 이슈가 있어서 한 번 더 똑같은 이슈를 탈 수 있어요. 그게 패턴이라고 네. 그래요. 그렇게 네.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많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네, 전화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 전화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전화가 많이 걸리고 많이 응대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종목이세요? 아 PI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요? 예. 네. 이거 좋은데 매수가 비중만 보면 좋겠다. 매수가 비중은요? 아 3만 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15%예요. 그럼 왜 안 팔아요, 근데? 원래는 좀 길게 올 상반기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가지고 네. 그냥.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으면 다시 원점 들어와요. 주식은 있잖아요. 봐봐. 누구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팔을 때는 누구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죠? 맞지 않아요?
살 때는 네. 누군든지 살 수 있어. 근데 팔 때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거 다 이렇게 볼 줄 아세요? 혹시요? 그러니까 지금 눌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죠. 네, 눌림목. 맞아요. 네네. 눌림목이야. 네. 근데 뭐가 있냐면 저쪽 앞에 보면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매물이라 그래. 여기 막 이렇게 굳혀 있잖아요. 이게. 네네. 이게 뭐라고 그래? 매물대라 그래. 매물대. 매물대가 네. 뭐냐면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을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막 내 가격만 와라.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 가격 오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아 저기. 떨어지겠죠. 뭐 팔려가겠죠. 몇 년 동안 내가 기다렸는데 네. 그럼 네네. 이 물량을 흡수해야 받아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자리 때는 무거운 자리예요. 5만 원짜리는. 그러니까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다시 밀렸다가 다시 또 한번 트라이 할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을. 네네. 또 밀리면 거기서 한참 밀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이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조금 아까 5만 원대 여기 보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매물이 삐죽삐죽한 게 매물대라 그래요. 네네. 여기 보면 여기 많잖아요. 여기 이쪽 네네. 구간에 많이 있죠. 여기 있고 막 있잖아요. 삐죽삐죽하잖아요. 네네. 이쪽은 막 매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네네. 오면 딱 반이라도 팔아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네네네. 거기서 계속 실망해서 못 올라가면 밀려버려요. 네. 저 밑에 갔다 다시 올라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한 번 더 올라오면 그때 이 5만 원 또 오거든요. 언저리까지 그때 팔아버리세요. 그냥. 실적 좋고 뭐 업황 좋아가지고 좀 계속 돋보고 있었죠. 그건 장기 투자라고 하는데 실적하고 업황하고 좋은데 종목이 안 가거나 실적하고 네. 업황이 좋은데도 계속 떨어지면 나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아 좋은 거죠. 아, 나한테 안 좋은 거 내 종목이 떨어지는데? 아 예. 나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 이 회사한테는 좋은 거지만 네네.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요. 실적 좋은데 안 올라가 주가가 그러면 네네. 나한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좋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심플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가격이 네. 왔을 때 그 가격을 파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내일 어떻게 될까요? 모르잖아요. 네.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 회사는 돈을 잘 버는 것 같아. 근데 앞으로 더 잘 벌까? 모르는 거라는 얘기예요. 왜? 매출과 분기 보고서는 분기마다 나오잖아요. 네. 네. 실적은 분기마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회사 다니기 전에는 몰라요. 어떤 일이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네. 잘 실적보다는 이 흐름을 네. 잘 봐요. 돈의 흐름. 이게 지금 돈이 들어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네. 돈이 빠졌다 안 빠졌다 이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사하는 그 사람들. 매물, 네. 매물대 오면은 반 팔아야 돼요. 전량 매도할 거 아니면 아니 반 딱 팔고 보는 거죠. 올라가나 떨어지나. 그럼 편하잖아요. 만약에 팔아놨어도 네. 떨어졌다 그럼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5만 원 목표가 드릴게요. 그때 되면 그 언저리에서 파세요. 알겠죠? 지금 좀 더 사는 건요? 하지 말라니까 자꾸. 알겠습니다. 지금 더 샀다가 단가 내는데 밑으로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네. 예, 네, 알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네, 왕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HDC 현대 EP. 예. 네. 7,050원에 30%요. 아, 현대 EP 사셨어요? 네. 예,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조금 된 것 같긴 해요. 직접 샀어요? 네. 잘 사는데. 어떤 게 걱정되세요? 진짜요? 저도 조합에서 샀는데 너무 사고 보니까 높은 곳에서 산 것 같은데. 아니요. 아, 그래요? 지금 좋아. 계속 내리고 있어서 언제 이거 더 사고 싶긴 한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 쫙 이렇게 네. 보면 우리가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봐봐요. 그죠? 네네. 지금 TV 보세요? 네.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여기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보면 어때? 이렇게 보면. 싸요, 안 싸요? 아직 올라갈. 길이 있잖아요. 올라갈 밴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있지 않을까요? 여기 공간이 있지 않을까요? 네네. 주식은 회귀 본능이라고 있어요. 회귀 네. 본능이라 들어봤어요? 네네. 자기 자리 찾아가요. 이렇게 막. 이게 자기 이게 고점이면 떨어졌다가 자기 한번 찾아가는 습격이 있어요. 관성 이벗주처럼 주식도 네. 희한하게 그 가격을 찾아가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네. 분명히 자기를 차려가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주식을 회사가 정말 이상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가격은 나쁘지 않다는 거지. 왜?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네. 올라왔으니까 잠깐 쉬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많이 가려면. 근데 꺾어서 네. 다시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요. 이 종목은. 그냥 더 갖고 가는 게 더 나아요. 팔지 말고. 네.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 어떨까요? 1차 목표는 7,500원 잡고 7,500원 네. 넘어가면 또 올리세요. 위로. 그래서 7,500원까지 홀딩하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종목은.
네. 요 밑에 빠졌잖아 이렇게. 빠졌을 때 거래 어때요? 이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시세는 의미가 네. 없어. 거래가 어때요? 죽었죠? 네. 거래가 없죠? 네. 그건 뭐냐 그냥 냅둔 거예요. 그냥 조종. 왜?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다시 네. 올라가요 이 종목은. 그냥 너무 걱정 안 하세요. 네. 아 제가 그 공부 수업 듣고 중인데 네. 아 제가 그냥 종목 찾아가도 한번 해보려고 네. 추천 종목도 사고 하는데 이렇게 네. 종목 찾아도 되는 건지. 네 맞아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아, 다만 여기서 보면 네. 이 배열 자체가 무슨 배열이에요? 이게 캔들이 여기 이 선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선들이 네. 밑에 있잖아요. 네. 거기보다 선들이 위에 있는 쪽으로 매수하는 게 더 나아요. 네. 이평선들 네. 위쪽 캔들이 위쪽에 있을 네, 때. 네, 네. 예, 네. 그다음에 이격도라고 하거든요. 이격도 좀 벌렸을 네. 때. 이때 이렇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아직 그냥 비중 추가하지 말고 그냥 기다렸다가. 하지 마세요. 기다렸다가. 네. 아, 네. 기다렸다가 네. 잘 정리해야 돼요. 무조건 종목은 하나 팔고 하나 집어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 이제 주식을 네. 하는 거잖아요. 종목을 네. 계속 늘린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 팔고 네. 하나씩 얻고 매도치고 또 넣는 전략을 해야 되지. 그렇지 네. 않으면 종목만 나중에 되면 되게 많이 늘어나요. 네. 그걸 꼭 습관화하면 되게 좋아요. 알겠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 팬이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저 유나이트 대학이요. 아, 이 바닥인데. 예, 우리 저 딸한테까지 딸하고 할아버지한테까지 얘기해가지고 사다가 딸하고 혼났어요. 왜요? 내가 사라고 했거든요. 내가 너무 손실 많으니까. 아, 그래요?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저 62,000원에 30%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저 그냥... 맨날 혼나. 아니요, 혼나지 마요. 나중에 되면 네. 웃는 날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요. 올라갈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이 종목은. 예. 잘 팔면 돼요. 이 종목은 예. 6만 5천 원 이상에 팔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 다음에 확 올라간 다음에 확 올라간 다음에 그때 막 큰 소리 치시면 돼요. 알겠죠? 딸한테 네. 주식을 좀 가르쳐 주느라고 했다가요. 네. 아니, 나쁘진 않아요. 이게 잘 사신 예. 가격인데, 따라갔죠? 예. 예. 따라가서 아니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거 종목 따라간 것 같은데. 아니요. 좀 좀 해서 한번 수익 내고 나와 가지고 예.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됐어요. 원래 그래요. 한번 수익 낸 거는 웬만하면 나중에 사는 게 나아요. 아, 근데 예. 다시 수익 낼 수 있어요. 6만 5천 원에 팔 수 있으니까. 예. 가만 지금은 얘기하지 말고 이제 올라간 다음에 큰 소리 빵 치세요. 알겠죠? 예. 그 저기 뭐야. 올라갈 수 있어요. 가족끼리 공부할 수 있게 좀 예. 도와주면 안 될까요? 지금 방송에서 이제 하지 말래요. 아, 예. 성격성이 어긋난다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하지 말라 해서 이제 못해줘요. 알겠습니다. 예, 예. 6만 5천원까지 예. 홀딩해서 가져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SKDNB. SKDNB? 몇 개는요? 네, 43,600원의 비중이요? 네. 비중 20%입니다. 좀 꺾였네, 그죠? 네, 제가 사고 1월 중순인가 샀는데 네. 살짝 오르는 척 하더니 계속 내려가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름 횡보한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들어갔었는데 네. 이게 갑자기 제가 들어가니까 빠져버려. 이 횡보가 고점 횡보가 있고 저점 횡보가 있고 중간값 횡보가 있어요. 네. 횡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조종이라 그래요. 조종에는 두 네. 가지가 있어요. 기간 조종과 무슨 조종? 가격. 네. 두 가지 조정이 다 있어야 되는 게 조정이 끝난 자리예요. 그게 원형 네. 바닥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간과 네. 가격이 다 조정이 끝난 거는 원형 바닥의 모습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네. 고점 횡보 기간 조정은 밑으로 빠질 확률이 더 커요. 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치야 되는데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이 네. 없어서 밀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은 거의 대다수가 한번 다시 튀어 올라와요. 아...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홀딩하는 게 나아요. 팔지 말고. 추가 매수 하지만 하면 안 돼.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예. 아... 이 중간값에 허리를 딱 잡고 있잖아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시 꺾어서 올라갈 확률이 되게 많은데 네. 가격대가 지금 사간 가격 있잖아요. 42,000원, 33,000원 자리. 네.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아, 38,000원 자리야? 네. 그러니까 횡보를 네. 할 때 고점 횡보들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이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예. 저점이 5만 원이고 그다음 2만 원, 5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옆으로 횡보한 거잖아. 고점인 거잖아. 이렇게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횡보해서 못 올라가면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는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는 조정을 줄 수 있는 자리라 그 밴드라고 하는데 밴드에서 올라가면 되는데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더 밀려서 한 번 더 올라올 때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아, 그 목표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산 가격이요. 아, 그럼 그냥 잘 빠져 나오는 게 잘 나아요. 밀어 버리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공부하면 어렵죠? 네, 어렵죠. 주식을 하면 할수록 되게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그 대신에 네. 이걸로 그냥 놓치지 말고 꼭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이 가격을 네. 매매일지로 꼭 써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8시에 강연회를 합니다. 아까 궁금했던 그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종목 AS,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후 8시에 밤에 찾아뵐 거니까요. 밤 8시에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종목들 뿅뿅 올라가도록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전도 열심히 상담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스피드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이름도 예쁜 LNF 81,000원에 10%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름도 이뻐요.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제가 좀 꾸준히 봐왔었고, 네. 계속 5만 원대부터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계속 올라가서 못 사다가, 네. 고점에서 좀 내려오니까, 아, 지금 사야 되겠다 생각해서 샀거든요. 근데 아, 그러셨어요? 네. 그것도 고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네. 이게 좋은 것들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밑에 산 사람도 있고 중간에 산 사람도 있고 위에 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인기가 많은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많이 올라간 종목하고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요. 두 개가 내가 갖고 있다면 시장이 막 빠지기 시작해요. 어떤 거 파실 거예요? 오른 걸 팔아야 되는데 심리상 떨어진 거를 뭐 팔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아, 근데 모르겠... 그래요. 네. 일반적인 사람은 오른 걸 얼른 팔겠죠. 네. 네, 네. 맞잖아요. 수익 난 거를 팔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떨어진 건 더 떨어질까 봐 손에 좀 덜 보려고 사실 팔고 그러니까 싶기도 하고. 지금 봐봐요. 지금 딱 네. 결정을 못 하겠죠. 네, 네. 지금 이렇게 보면 결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게 주식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아, 어떻게 하죠? 맞죠, 그냥. 주식을 오래 네. 한 거면 바로 네. 수익 많이 난 걸 팔아버려요. 네. 그 다음에 떨어진 건 밑에다 더 사겠죠. 네.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시장이 좀 빠졌잖아요.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막 좀 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네. 빠져? 이런 것부터 많이 빠져요. 아, 많이 네. 올라간 것들. 외국인 네. 기관들은 저 밑에서 사서 끌어올린 거거든요. 네. 수익이 많이 상태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 기관도 팔면 이런 것부터 판다고 수익 많이 올라온 것들. 아. 이게 승자 포트폴리오라고 그러고 많이 네. 떨어지는 건 패자 포트폴리오예요. 승자와 네. 패자, 롱숏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 펀드 매니저들이 외국계 기업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뭐 투자자들은 롱숏 전략을 많이 써요. 그래서 네. 이게 숏 전략을 쓰는 거지 막 올라간 걸 막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네. 거 위쪽에서는 웬만한 우리 네. 개인 투자자는 건들지 않는 게 나아요. 네. 좋아가지고 샀는데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죠? 왜? 시장이 네. 빠지니까. 네. 이것 때문에 수익 많이 나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은 많이 판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잘 들어오면 얼른 팔고 나오셔야 돼. 아, 그러면은 제 매수가까지는 혹시 올 수 있을까요? 예, 네, 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때 되면 꼭 파세요. 여기서는 아, 네. 머뭇머뭇해 사면 한참 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자리는 높은 자리는 사지 말고 밑에서 네.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많이 네, 올라간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네. 이걸 찾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네. 더 나으고 그 네. 선택지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에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 해요. 그래서 싸면서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어떤 걸까? 네.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유통 업종들, 그죠? 네. 작년에 많이 못 올라갔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놀자주들 여행 관련주들 네. 이제 백신이 오면서 그런 업종들이 좀 호황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업종들이 싼 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지금요. 그런 네. 쪽으로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내 가격 오면 네, 매도하시길 바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공간에 전화 주셨어요? 예, 네, 테스나요. 테스나 사셨어요? 네, 네. 매수 가구 비중은요? 56,566원이네요. 높잖아 또. 그죠? 15%. 그러니까 높잖아, 높잖아. 예, 이걸 어떻게 딴 건 안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나도 모르게 샀어요. 아, 그래요. 이거 봐봐. 네. 이거 봐. 이거 보면 딴 거 56,000원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네. 밑에서 네.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막 3년 동안 네. 올라왔어. 이게 보면 장기적으로 네. 이렇게 봐 봐요. 막 이렇게 많이 움직였거든. 봐 봐. 이렇게 막 쫙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죠? 네네. 근데 여기서도 살 수 있고 여기서도 살 수 있고 여기서도 살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바로 여기서 샀어. 예. 높은 곳에 샀어요, 안 샀어요. 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죠. 사고 나기 예. 전에는 그 생각을 예. 못 하고 사고 난 후에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왜 네네. 마음이 급하니까. 네네. 좋다 좋다 하니까 빨리 사야겠다라는 생각뿐이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사기 전에 분석하면 네네. 내가 여기서 샀을 때 얼마만큼 수익이 날 수 있을까로 봤을 때, 고점에서 하면 더 높게 팔아야 되는데, 어려운 네네.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는 다음부터는 사실 때 높은 거 사지 마세요. 대응이 안 돼. 네네. 아우, 안 그랬는데 이번에 그걸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한두 번씩 막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 네네. 사지 말아야지 알면서도 그래요. 그죠? 네네. 이전에 한 번 더 올라오면 그때 파셔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봐요. 네, 올라가면 올라갈까요? 네, 올라올 수 있어요. 5만 원 정도 위쪽으로 오르면 한 번 더 올라올 때 그때 잘 팔고 나오세요. 네. 안 팔면 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높은 곳에 사지 마세요. 네. 꼭 철저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세요. 아니면, 네. 이게 네.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컴퓨터나 이렇게 네. 내가 잘 보는 곳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절대 네. 높은 곳에 사지 않는다. 이거 딱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네. 사기 전에 한 번 더 보게 돼요. 그러면 안 사게 돼요. 알겠죠? 네. 꼭 그렇게 한번 네. 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휴젤. 아, 휴젤이요? 예, 매수가는요? 예. 20만 6,400원. 비중은요? 30%.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나요? 그냥. 그냥 사면 안 돼. 그냥 못 돼. 그냥 사면 안 돼. 예. 아, 그죠. 많이 속상하죠? 예. 이게 왜 떨어진지 왜 올라갔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예, 예. 그냥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리고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아, 예. 그만 옆에서 이래. 권하는 소리를 듣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뭐 집을 산다든지 땅을 투자한다든지 적금을 넣는다든지 뭐든지 투자할 때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내가 왜 투자를 하지? 여기다 내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씨를 뿌려서 키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떤 작물인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키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좀 내가 아는 기업이라든지 내가 아는 거 삼성전자 다 알지 않으세요? 예, 예. SK 하이닉스 잘 알죠. 예. 그러면 그런 것들 떨어질 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거 잘 예. 모른다면 복잡하고 예. 어려운 거면 많이 좋은 기업이 많이 떨어져 있는 가격에 사면 시간이 좀 올라가요. 근데 예. 이 종목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이 가격 사봐요. 많이 올라온 자리 아니에요? 이 자리면 사면 좋은데. 그죠? 예. 근데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샀기 때문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높게 사는 것들은 다 우리한테 불리해요. 예. 왜 그러냐면 그만큼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린 힘들어. 지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듭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되지? 예. 막 갈팡지장 막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이거 올라가긴 해? 이거 하루 막 스트레스 받잖아. 그죠? 예. 그죠?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에 살 때는 높은 거 절대 사지 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막 좀 한창 많이 올라갈 때 그때 사가지고 다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독이 있어요.
예쁜 장미에는 예. 가시가 있잖아요. 예. 똑같아요. 올라가는 맨이 올라가게 많이 올라간 것들은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많이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거 사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이 종목은 좀 더 예. 여기서 반등 한번 들어오거든요. 그때 잘 봐야 예. 돼요. 19만 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 19만 원. 예, 그거 예. 올라와요. 그때 꼭 한번 전화 주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그때 한번 상담 다시 한번 할게요. 그때까지 네, 홀딩 네. 의견 드릴게요. 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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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찐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네. 전화 주셨어요? 위드탱, 예. 아, 위드탱 매수가는요? 58,000원, 예. 아, 사진 지 오래됐어요? 네, 좀 됐는데. 아, 그래? 저 토식형 하면서 네. 사가지고 고생 엄청 했어요. 뭐 아, 이것저것 그래요? 사가지고 사는 것마저 다 내려. 아, 그러셨구나. 네, 네, 마음고생이, 네. 많으시겠다. 네. 그래. 잘 모르시죠, 주식이요? 네, 잘 몰라가지고 또 이거 사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가 안 되면 또 팔고 나면 오르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팔 때는 다른 사람들도 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때 참아야 되거든요. 아, 네.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올라가요. 네, 좀만 더 기다리시면 네.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딱 중심선상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네. 딱 이렇게 중심을 딱 그어놓고 여기가 딱 가운데 놓고 그다음에 네, 여기 네. 옆으로 딱 그어놓고 그다음 위를 네. 딱 그어놓으면 이 패턴이 비스무리할 거예요. 이쪽 좌턴하고 우턴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임이 포착이 돼요. 이렇게 네. 좀 비스무리하게 움직일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폭이 네. A하고 B하고 네. 여기서 이제 바운딩해서 이쪽 어깨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등이 네. 돌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좀 갖고 계시다가 5만 5천 원까지 오면 그때 파세요. 아, 5만 5천 원 오면 팔까요? 네, 팔 수 있어요. 아, 시간 네. 좀 걸리더라도 단봉으로 빠진 거고 거래 없이 빠진 거라 빠질 때 장대 양봉이나 그 장대 음봉이나 거래가 터진 것들은 조금 더 영향이 있지만 이건 단봉으로 뺀 거라 한번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5만 5천 원까지는 홀딩해도 돼요. 아, 네, 네.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생합니다.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슈프리마요. 슈프리마 사셨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29,000원에 20%입니다. 아, 그래요? 29,000원에 20%. 좀 밀리네요. 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뭐, 저기, 스마트폰에 뭐, 지문인식. 네. 그 지문인식 프로그램을 그 했다 하고요. 이래서 좋을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슈프리마는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지문인식 쪽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회사도 돈 잘 벌어요. 근데 이 종목은 진짜 패턴주예요. 패턴주. 패턴이 한번 깨져버리면 진짜 많이 빠졌다가 또 어느 시간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29,000원 라인에서 이 자리는 약간 밀리는 자리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사신 누가 사라 그랬죠? 네. 예?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거? 응? 지인이요. 지인이 사라 그랬어요. 왜 존다고 막 주민등록증 네네. 막 전자 주민등록증 나오면서 막 지문 인식이 막 커질 거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네. 예. 근데 이 종목은 나쁜 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복잡하잖아요. 그죠? 막 주식이라는 건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인문학도 들어가고 철학도 들어가고 경제, 경영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 심리. 그러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하게 주식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죠. 잘 모르시죠? 네네. 이걸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 네. 이 자리는 있잖아요. 좀 더 갖고 계세요. 팔지 말고. 네. 좀 갖고 있다가 3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네네. 예, 그다음에 제가 강연회 할 때 많이 좀 오세요. 그때 제가 많이 가르쳐드리거든요. 시간이 네.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내가 사는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우리 주린이 분들은 주식을 잘 몰라요. 그럼 기초적인 것들을 알면 그래도 곱하기 더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숫자를 알면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잖아요. 숫자를 모르면 더하기 빼기 못 하잖아요.
그 숫자로만 알아도 우리가 조금 더 손해를 덜 볼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오세요. 오늘 강연에. 3만 원까지 홀딩하시고 3만 원 되면 꼭 전화 주시고요.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원리 한번 배워보세요. 알겠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마크로젠. 아이고, 힘들었겠다. 예, 예. 아이고, 이 환기 종목인데, 이거. 그러니까. 매수가하고 비중이요? 36,500원에 15%. 아, 그래요? 예. 예. 고생 많으셨겠다. 그죠? 아니, 그 전에 예. 제가 좀 가지고 있다가 예. 올해 코로나 그한 3월 달에 좀 올라가서 팔고 예. 다시 샀는데 문제버려 계속 흘러버렸어요. 제가 여기 제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 예. 어떤 게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죽어도 하지 않아요. 죽어도 안 사. 아무리 좋아도 안 사. 예. 환기하고 관리 종목을 안 사요. 예, 예. 환기라는 거 빨간 딱지 붙어 있잖아요. 예, 예. 왜 붙어 있을까요? 위험하니까. 예, 예. 아 이거 좀 위험한 거니까 보지 마세요. 그다음 관리 종목도 아 위험한 종목이니까 보지 마세요. 이 종목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하면 그냥 팔고 나오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아예 환기하고 관리 종목은 아예 안 해요. 그냥 아예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많이 올라간더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위험하니까. 아, 저 본전까지 올까요? 3만 5천 원 정도? 위쪽까지 아. 올 수 있어요. 그때 잘 팔고 아. 나오셔야 돼요. 알겠죠? 네네. 그래서 내 가격대 오면 그냥 팔고 나와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위험하니까 더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자리상은 한 번도 위로 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네네. 안 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왕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저 초록뱀이요. 초록뱀이요? 예. 매수가 네. 비중이요? 아, 2,800원에 90%요. 오, 많이 사셨다. 왜 이렇게 많이 네. 샀어요? 아니, 이게 사실 3,000원에 막 사고 그래갖고 예. 계속 물타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제 그만 타세요. 알겠죠? 네. 올해는 나쁘지 않아요. 그 엔터 관련주들 나쁘지 않거든요. 미디어 관련주, 네. OTT 관련주들 이거 나쁘진 않아요. 이 자리는 네. 한 번 더 위로 칠 수 있거든요. 손해는 네.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아, 시간을 그래요? 주면. 근데 더는 사지 마세요. 나쁘진 않아요. 엔터주들은 네, 네. 포트에 있어도 좋아요. 올해는 놀자주, 네. 그다음에 중국 한알령 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컨텐츠 산업들이 많이 올해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작년에 네. 많이 못 올라갔잖아요. 놀자주 관련주들을. 근데 OTT에 그다음에 펜트하우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 것들이 엔터주예요. 그래서 올해는 끌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아, 그거 한 언제까지 말 아니요. 말... 상반기에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이 지금 자리 좋아요. 얘. 자리 아, 잡고 네네, 있어요. 상반기. 위로 이렇게 딱 개구리처럼 점프 딱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지금 사면 좋은데. 지금 더 사라고요? 아니요. 지금 사면 좋다고. 아, 네. 그러니까 가격대가 3,000원보다는 지금 때 가격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음에 살 때는 높을 때보다 네. 좀 떨어질 때 지켜보고 있다가 사면 딱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그럼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면 안 하지 될까요? 마요. 왜 그러냐면 습관되면 큰일 나. 네. 여유자금이면 상관없는데 네. 여유자금이 아니다라면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왜 그러면 습관되면 정말 계속 주식시장에 돈만 들어와요. 돈이 나가야 될 거잖아. 빠야 되는데 못 뺀단 말이에요. 네, 그잖아요. 좀 낮춰보려고. 네, 단초 놀라고 막 돈을 어떻게든 막 구해갖고 갖고 와요. 네. 근데 나가진 않아. 계속 쌓여요. 막 그래서 조금 금액 가지고 시작했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금액이 엄청 커져요. 네. 지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네. 네. 옛날에 아, 조금 갖고 시작했으면 조금만 해야지 용돈 벌겠지라고 용돈만 벌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되면 금액이 벌써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지금 그런 상황일 거예요. 아마. 네. 그죠? 네네. 이제 바꿔야지, 이제 바꿔 나가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한 번 더 올라오면 팔고, 그 다음 종목 편입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정리한 다음에 리셋 시킨 다음에 다시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네. 해야 될, 해온 시간보다 해야 할 시간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주식 투자가.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걸러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손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왜 안 씁니다.
탑 엔지니어링. 탑 엔지니어링 한침 나오게 네. 하는 종목이에요? 나를 아니, 슬프게 이거... 하는 주식이네. 매수가 비중은요? 11,100원에 20%요. 어떤 게 걱정되세요? 자꾸 떨어져서? 아니 자꾸 빠져서. 빠지면 올라가겠지. 어디까지 빠질는지. 빠지면 올라가겠지. 세상은 공평해요. 조금 더 살까 생각해서요. 더는 사지 마세요. 더 사지 말아요? 아, 더 사지 말고 갖고 있으면 수익 내볼 수 네.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시간 오래 걸리면 어때요?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싫죠? 아니 이거 사고 나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사긴 했는데요. 네.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내 매수가까지 왔다가 도로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가지 네. 않을까요? 많이 빠져서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급하게 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변에 부자들 있잖아요. 네. 부자들 딱 보면 급해요? 안 급해요? 안 급해요. 절대 안 급해. 네네네. 왜 그러냐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네. 나도 여유를 가지면 안 될까요? 내가 금생살마다 돈이 없지만 그래도 나도 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삶을 주식을 하면 좀 더 편하게 다가오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급하니까 우리가 손실을 많이 보는 거예요. 내 눈에는 되게 네. 좋아 보여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눈에는 자꾸 떨어지니까 무섭잖아요. 네. 그 차이요. 그럼 팔게 되잖아요. 팔으려고 말았어요. 팔지 마. 난 너무 좋아 보여요. 이게요. 왜 떨어진다고 아, 나쁘고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올라갈 네. 수 있는 게 주식인 거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되게 네. 좋아 보이거든요. 그 차이예요. 이 자리는 아.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아, 네. 팔지 마요. 이 저점을 계속 잡고 올라가잖아요. 여기 밀렸다가 이게 시세는 네. 의미가 없어요. 이게 뚱뚱뚱뚱 빠지잖아요. 근데 이 거래가 네. 뚱뚱뚱도 줄이잖아요. 근데 얘는 막 상한가도 들어와요. 막 강하게 막 20% 막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내가 팔았는데 네. 내일 막 강하게 들어오면 20% 올라가면 어떻게 얼마나 억울해. 맞지 않아요? 네. 한 번에 올라가요. 이 종목 봐봐. 여기 보면 10,000원에서 9,000원에서 11,000원까지 하루 만에 올라왔잖아요. 그만큼 네. 이렇게 한 번에 빵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팔지 말고 갖고 있으세요. 11,0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아 11,000원이요? 네. 손해보지 아, 팔지 마세요. 전화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도 전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전화를.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흘러다가 막판에 어떻게 전화를. 아, 그래 다행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시작하기 5분 전에 전화 주시면 돼요. 5분 전에 했어도 계속 그랬어요. 5분이고요. 10분 전에 했었어요. 아 그래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아무튼 돼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일진 머티리얼이요. 아, 일진 머티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매수가 우피 중이요? 아, 53,000원에 30%요. 아, 그래 다행이다. 아, 나 80,000원이 아니기를 바랐는데. 그죠? 이번에 한번 꺾고 올라가면 파세요. 네? 이거 한번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거든요. 네네. 지금 이 꺾이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그럼 그때 좀 아. 수익 좀 챙기면 안 될까요? 15%라도? 네, 예, 예. 왜 8만원대 안 파셨어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았어요. 아, 안 팔면 안 돼. 주식은 잘 파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또 살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여유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또 살 수 있는 게 주식인 거잖아요. 네네. 그 수익도 많이 났을 때 갖고 온 자만의 행운을 얻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게 주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익 났을 때 챙기는 게 가장 좋아요. 예. 지금 느끼지 않으세요? 예. 그때 팔 걸, 그죠? 예. 또 그래요.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거 잘 모르죠? 주식 잘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큰 행운이 왔는데 놓치면 안 돼요. 한 번 더 올라오면 반 정도 팔고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저기 멘토님, 저기 네. 이게 한 얼마쯤 갈 수 있을까요? 꺾어서 올라가면 이 자리는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70,000원에서 75,000원 자리가 되게 버거운 자리예요. 네. 75,000원 넘어가고 70,000원에 75,000원 넘어가는 거 봐야 돼요, 이 종목은. 네, 네. 왜 그러냐면 주식은 공평해요. 2020년 11월부터 계속 올라왔잖아. 4만원부터 두 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네네. 쉬는 자리잖아. 쉬는 자리. 좀 쉬었다 가야 되는 자리예요. 네, 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네. 주가가 쉬는 자리가 있을 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그때 팔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고 그럼 수익이 났을 때 비중을 좀 줄여놓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더 빠지면 더 사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한 번 더 올라가면 파세요. 7만 원 위에서 저는 반 정도 매도할 거예요. 예. 수익을 챙겨놓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예. 경농요. 경농 사셨어요? 예, 예. 매수 가격 비중은요? 13,100원에 40%요. 잘 샀어요. 박수. 항상 멘토님 방송을 시청하고 토요일 거도 보는데 네. 먹거리가 좋다 그래가지고. 네, 먹거리가 너무 좋아요. 올해는 무조건이에요. 예, 예. 먹거리. 예, 그, 그래가지고. 예, 그 농수산물 관련주들 있잖아요. 예, 예. 이 종목은 올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예. 뭐 대두값, 밀값, 뭐 이런 옥수수값, 콩기름값 이런 예. 그 먹거리 농수산물 관련주들이 올해는 많이 움직일 예. 거니까 지금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예, 항상 멘토님 그 시청하고 이야기하시길래 경농을 제가 좀 봤어요. 좋아요, 좋아요. 예. 올해는 무조건 먹거리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트에 예. 먹거리 하나 갖고 있는 건 나쁘잖아요. 옥수수값하고 예. 밀값, 대두값이 다 움직이고 있고 지금 밥상 예. 물가들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지. 이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올해는 이 농수산물 예. 관련주들을 되게 잘 봐야 돼요. 예. 나쁘지 않으니 갖고 가세요. 목표가는 좀 2만 원까지 한번 홀딩 한번 해볼게요. 아우, 예, 예. 그때까지 예. 쭉 팔지 마세요. 알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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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전화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연결이 안 됐네요. 지금 전화 연결이 됐나요? 네. 자, 다음 주는 뭐 시장이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16일, 17일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FOMC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요. 다음 주는 변동성이 있으니 뭐 종목이 막 수익이 많이 난 것들은 조금 더 팔아서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목을 많이 늘리지 말고 따라가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업종별로 잘 봐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작년에 많이 피해를 본 업종들, 놀자주 관련주들 있잖아요. 호텔 관련주, 백화점, 유통 이런 것들, 그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보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섹터를 압축시켜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섹터에 대한 부분과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그 강연회 8시에서 유튜브에서 진행할 거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린이분들은 어떤 조건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시에 유튜브에서 뵙고요. 다음 주도 힘내시고요. 항상 황소개 우리 김영구 멘토 옆에 있으니까요. 토요일은 2시간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